5.18 민주화운동 41주년을 맞아 여야 대권 후보들이 광주로 총출동했습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순천과 여수를 거쳐 5.18 전야제에 참석했는데요. 정 전 총리는 광주 항쟁의 정신은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이라며 5.18 정신을 검찰 개혁이라고 규정하고 부족했던 검찰 개혁을 완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도 앞서 14일부터 나흘간 광주에 머물며 광주 민심을 들었는데요.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광주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5.18 이후 7년의 기다림 끝에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며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고 개헌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부터 이틀간 호남에 머물며 행보를 이어갔는데요.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폭력 범죄에 반드시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기도 내에 거주 중인 5.18 민주유공자와 유족에 대해 7월부터 매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유승민 전 의원이 광주를 찾았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공식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17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정신은 민주와 공화라고 생각한다며 진정한 민주공화국, 헌법가치가 살아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며 5.18 정신 계승을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8일 광주를 방문해 과거와 미래를 잇는 5.18 정신을 계속 계승하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 많은 국민이 열심히 싸워 여기까지 왔다며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광주를 직접 방문하는 대신 지난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살아있는 역사라며 어떠한 형태의 독재와 전제든 이에 대한 강력한 거부와 저항을 명령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18 광주로 대권 주자들의 말말말이었습니다.